작성해. 그래서 1번 한번 해볼까요? 이츠 읽어요? 네. 이츠 히츠 선스 인테어. 어, 틀린 곳이 없나요? 이츠 알. 네, 틀린 걸 틀리게 왜 읽습니까? 항상 맞게 읽어야죠. 어떻게 왜 틀리게 읽습니까? 맞게 읽어주세요. 틀린 게 있으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Are his sons in their room? 오케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고?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방에 있니? 그의 아들들은 그들의 방에 있니? 오, 그러면 왜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까? 이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이건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하다시고. 어, 왜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까? 히즈는? 어, 히즈는? 지금 한 명이 방 안에 있는지 묻는 거야? 여러 명이 방 안에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여러 명. 어? 여러 명. 그걸 다른 설명으로 하면 혹시 요거 그야, 그녀야, 그들이야? 그. 응? 이거하고 똑같은 규칙 해야 되는 거야? 그들은 그들의 방에 있냐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규칙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던가요? 어? 그럼 그들은 그들의 방에 있니? 였으면 얘 어떻게 하면 돼? 그들은 그들의 방에 있니?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이랬겠죠? Are they in their room? 그들은 그들의 방에 있니? 였으면 Are they in their room? 선생님이 안 만기나 봤자 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응? 어떤 남자가 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이 한 명인 것 같아? 두 명 이상인 것 같아? 두 명 이상인 것 같고 걔들이 방에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문장입니다. 응? 좀 여기에 his sons인데 지금 뭐야 서희가 처음 했던 거를 his를 he로 고친다고요? 그러면 뭐 is his sons는 도대체 뭐야? is 그는 아들들 뭐 있니? 그는 아들들 그들의 방 안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his sons는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해 걔들 방에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녀석들. 그러니까 is를 r로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해볼까요? 테크워크. We take a walk with our dog.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하고 싶은 문장이에요? 우리는 산책합니다. 우리들의 개와 함께 라는 뜻이죠. 우리들의 개와 함께. 뭐가 필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는 무슨 격이 필요한 자리예요? 소유격 뒤에 뭐 온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소유격 뒤에 명사 어떤 것이 온다 했죠? 응? 우리들의 개와 함께 산책한다죠. 뭐 이렇게 많이 틀렸습니까? 그 다음에 4번도 해볼까요? This is rain. I did umbrella. 틀린 곳이 없나요? 그대로 읽게? 내가 항상 틀린 거를 왜 틀리게 읽냐고 했습니다. 맞게 읽는 것도 지금 왜 틀리게 읽습니까? 절대로 틀리게 읽지 마세요. 또 얘기해야 됩니까? 1번 할 때처럼. 어? 4번 다시.
틀린 데가 어딘지 모르겠나요? 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나는 우산이 필요하다. 오케이. 근데 this를 there로 고치면은 비가 온다라는 표현이 됩니까? 응? 누가 이렇게 고치래요? 난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한참 동안 있었잖아. 어? 다시 보고 공부한 거 아니었어? 뭐 했어요? 이렇게 고치는 거 아니고요. 이건 다시 해야 되겠고요. 뭐 there is rainy. There is, there라는 내가 다른 얘기 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 했어요? There is, there라는 뭔 얘기 할 때 쓴다고 그래요, 저희. 응? There is, there라. 뭔 얘기 하고 싶을 때 쓴다 했나요, 쌤이? 아무 뜻이 없어. 아무 뜻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얘가 아무 뜻이 없다 그랬죠. 얘가 아무 뜻이 없다고요. There is, there라가 내가 언제 아무 뜻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There가 뜻이 없다고 그랬지. There가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 근데 there is, there라 할 때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있다. 뭐라고? 거기에 있다.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there is, there라 할 때 there는 아무 뜻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거기에 있다가 됩니까? 그냥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rainy의 뜻이 비 내리는이면 there is rainy는 비 내리는이 있답니까? 어? 비 내리는이 있는 건 도대체 어떤 건지 나중에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B의 4번 Charlie. Okay,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해석해 주시고요. 찰리는 뉴욕에 있다. 그는 서울에 없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My teddy bear is on the bed. His name is... 뭐라고요? 여기? His... 이렇게? 지금 뭐를 알맞은 형태로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it을 his로 바꿔서 넣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his를 넣을 것 같으면 문제 it이 아니고 여기 뭐가 쓰여 있어야 되겠어요? he가 써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긴 he가 써 있는 게 아니고 it이 써 있는데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뜻은? 나의 고민 영혼 침대 위에 있다. 이거예요. 여행병은 풀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체의 뜻은 뭐예요? 이거. 뭐라고요? 아무 뜻이 없나요? 이거. 뭐라고요? 아, 이것? 디스입니까? 내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it이 뭐고 it가 뭐고 어? 또 it이 뭐고 어?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니까 조심하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격이라고도 얘기했는데요.
이제 중학생 되려면 몇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이게 I하고 같은 거예요? My하고 같은 거예요? Me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It's. 아니면 뭐, mine하고 같은 거예요? 이 1, 2, 3, 4 중에 it는 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my 뜻이 뭐예요? 그러면 it의 뜻이 뭐겠어요? 아, 그러면 it의 뜻을 모르나요? 혹시 it의 뜻은 뭡니까? 그러면 it가 무슨 뜻이겠어요? 마이가 나의면 이츠는 연상이 뭐라고요? 여기 이츠 네임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마이 네임이 뭐예요? 어? 그럼 히스 네임은? 그럼 its name은? its name은? 네? 무슨 격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해볼까요? This curtain is pretty, but it is very expensive. 뭔 소리예요? 오케이, 이거를 똑같은 뜻이 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Okay,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비싸입니까? 가격이 매우 높다. 하이, 높은.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높다. 그래서, 이거 무슨 격이에요?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 대명사입니까? 내 뜻이 그것의 것입니까? 소유격 대명사게? 무슨 격이에요? 무슨 격이에요, 얘들? 소유격이라고요? 이제는 알 때도 됐습니다. 얼마나 설명을 했는데. 어쩌나, 뭐, 다시 4번으로 돌아가서 이 문장은 There is rainy가 아니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It 계속 읽고, 아, It is rainy. 읽고 해석 좀 해. 빨리빨리. 안, 안 끝내고 싶어요. 한 40분, 50분 할까요? is rainy. I get down. 뭔 소리예요? 비가 내린다. 나는 우산이 필요하다.
왜 얘를 이렇게 고쳐야 된대요? 지금 소희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에 빤하게 보여요, 지금. 얘를 애초에 네가 되어라고 했는 이유가 있어. 뭐가 뜻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또 설명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몇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알겠습니다. 뭐,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 뭐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라 뭐라 그랬어요. 자, 아이고 내 이거 무슨 뜻이라 했어? 그래서 대어의 원래 뜻은 뭐다? 거기에란 뜻이다. 근데 there is a book은 무슨 뜻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 부분이 하고 얘는 어느 부분이 표현하고 있어? There 얘가 표현하고 있죠. 비동사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is 이다 얘가 얘야. 그럼 얘는 도대체 뭔데? 아무 뜻이 없다고. 그냥 지금부터 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건데, 그런데 내가 지금 틀린 문장 쓴다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어떻게 고쳐야 된다 그랬어? 이 문장은 틀렸는데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there 하고 be 동사, 이것도 be 동사, there가 be 동사랑 사용됐을 때는 무슨 얘기할 때 쓴다?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데 조심해야 될게 한계가 있다고 얘기할 때는 there is를 써야 되고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를 할 때는 there are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이 there는 아무 뜻이 없다 그랬어. 그리고 얘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I read your was를 is로 고칠까? was 하면 또 괜히 어려울래나? 이런 is 있고, 그 다음에 이런 is 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뭐 하는데? 책을 읽는데. 이건 무슨 뜻이야, 그러면? 얘는 뭐 대신 왔다 그랬어? 이럴 때 it을 보고, 이럴 때이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근데 it is 2 o'clock은 무슨 뜻이라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러고? 비인칭 주어라고 하고, 비인칭 주어를 쓰는 표현은 뭐가 있다? 이와 같이 시간을 얘기하거나, 날씨를 얘기하거나, 계절이 무슨 계절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럴 때 쓰는 it이 있고, 절대로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중1 때 시험 치는 거 뻔하다. 똑같이 생긴 it이 인칭 대명사,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건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뭔가 한,
개를 안 만들어봤자 한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아무것도 안 만들어봤자 안한 건지, 아무 뜻이 없는 건지. 소희야, 이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인데, 중학생이 될 준비를 해야지, 얼른. 명사, 동사, 이런 얘기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비인칭 주어, 인칭 대명사 이런 얘기 막 하면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죠. 지금 It is rainy 하면 무슨 뜻이야? 그래서 왜 비인칭 주어를 써야 돼, 지금? 뭘 표현하고 있어? 날씨를 표현할 때 쓰는 게 비인칭 주어라고 했죠. 비인칭 주어 this 같은 건 없다 그랬습니다. 비인칭 주어는 아무 뜻이 없고 길이가 짧아야 된다. this가 짧아, it이 짧아. 자, 지금 너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 빈칸에 들어갈 말쭉 넣고 얘기해주세요. 대열 한번 뭐 이거? 오케이. 자, 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다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